세속적인 기준으로 이해하면 철저한 그 마이너죠. 예, 건축의 한계를 알고 건축을 숭배하지도 않고. 아마 그 이전에 이런 분이 없었죠. 혹시 이 목욕탕 만드신 분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어요? 술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. 무엇이 필요합니까? 해줄 것이요? 해드리겠습니다. 목욕탕이나 지어줘. 에? 으아! 정영샘 건축은 사랑의 건축이에요. 아이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. 동네면 운동장의 공사비가 평당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올 거예요. 서울시의 자존심, 시장의 자존심, 수백억, 수천억을 쳐들여야 되냐. 웃기는 일이죠. 여기는 시간이 머무는 집인 것 같다. 도시에는 시간이 다 도망갑니다.